203번 보자. 203번. fx의 9에 대한 극한이 2이면 다음에 극한 값은 어떻게 되냐? 유리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잖아.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이제 9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6이 되네. 6, f, x만 남게 되는 거지. 여기가 6으로 처리가 돼. 그리고 리미트 x를 9로 보낸대. 근데 극한 2니까 6이 12하고 되겠지. 기억은 맞아 보여. 자, 니은은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1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래. fx. 그러면 얘 1로 보내면 얼마야? 3이지. 얘 1로 보내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얘도 3으로 가겠지. 자, 디귿이야, 디귿. 다음이 0이면 gx는 수렴하냐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진동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릴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지금. 얘를 x, 그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x분의 2,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x분의 2만 남아서 계산이 되니까 0이 되거든. 하지만 이 gx 자체의 극한이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디귿은 안 돼. 이거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이런 게 잘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204번을 질문을 했네. 자, 함수값이 3이면 극한값이 3이냐? 아니지. 지금 연속이란 말이 없잖아, 문제에서. 그치? 연속일 때라는 전제를 줬으면 맞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자, 디귿. 이게 근데 역으로 써줘도 틀려. 연속이란 말 없으면. 자, 디귿. 아, 니은, 니은. f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당연히. 당연히 fx로 나눴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로 수렴하긴 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존재한대. 그럼 알파랑 베타로 존재한다. 근데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데 2를 더하면 리미트 x를 1로 보내고 2를 더하면 2fx의 극한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기도 하고 여기를 2로 나눠서 fx의 극한 잡아냈고 반대로 두 식을 뭐 해봐도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보면 2gx가 되지. 즉 극한도 알파 빼기 베타로 수렴할 수 있잖아. 원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편하게 가능하니까 2로 나누면. 그럼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을 뭐하래? 곱해보래. 곱하면 이 값으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곱해지면서 4분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이 뭔지는 모르지만 수렴할 수는 있어. 자, 끝으로 리을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2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 왼쪽부터 보면 2를 대입하면 돼. 그냥 얘를 극한을 보낼 수가 없잖아. 식을 모르니까. 그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얘는 2로 가네. 얘도 2 대입하면 2 빼기 8 플러스 8이니까 얘도 2로 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극한도 2로 가겠지.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59번 가보자. 자, 259번은 fx-k가 불연속인 x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그 말은 k값만큼 내렸을 때 불연속이 1개가 된대. 이거는 약간 수학적 감이나 여기 있는 수들만큼 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이 될 가능성은 없어. 여기 0 들어가봤자 여기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지니까 불연속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선지에 주어지는 값 중에 가능성이 있는 걸 하나 정도만 그려보면 될 것 같아. 쌤 생각으로는 이 1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1을 넣어서 그래프를 x,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려볼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그래프만 보면 이 구멍이 1에 뻥 뚫리고 얘가 마이너스 1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 다시 이 4가 3으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가운데는 그렸네. 그다음 이 0인 점도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로 내려오고, 2인 점이 1로 내려갈 거야. 그런 다음에 얘도 1씩 내려.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이제 절대값을 씌우다 보면 그래프가 대칭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잖아. 여기 구멍을 채우면서 이렇게 그려지겠고. 됐지? 그 다음에 요 점도 올라가게 되겠지, 여기. 요 점도 여기를 올라가서 채우게 돼 버리거든. 됐지? 끝으로 여기. 요 부분도 올라가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어디로? 1인 점으로 올라가서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실제로 지금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그려보면. 여긴 채워져 있어. 그 다음에 올라가고 구멍 뽕 뚫려 있고. 근데 이 구멍을 얘가 채웠잖아, 방금 올라갔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이 부분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돼. 불연속 점몇 개야? 1에서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수학적 직감으로 적절히 될 만한 값을 하나 그려보면 확인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72로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일 때 상수 ab의 값에 대하여, 일단은 뭐 3일 때는 모두 양수니까, 여기 3 넣어보면 3a 플러스 b잖아. 그리고 요건 3에 대한 극한, 즉이 범위가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3보다 좀 작은 쪽, 즉 3의 좌극한은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대로 썼겠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분되고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거든.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연속이니까 같아야겠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자, 이번엔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데, 여기는 리미트 마이너스 3에 대한 이번에 우극한이 될 거야, 범위상. 그래서 인수분해를 미리 해놓자, 밑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음수잖아, 어찌됐든 극한이요.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지. 약분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3 그대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2를 더해보면 2b는 마이너스 6분의 2고,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네. 그 다음에 뭐 a야? 0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0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4번 체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276번 가보자. 자, x가 0에서 연속이고 하면 되겠네. 리미트, 요거는 x가 0에 대한 좌극한을 보낼 수 있는 식이란 소리네. 보냈지. 그럼 0에 대한 좌극한 얼마야? 4 나오지. 두 번째로 요건 0에 대한 우극한을 보낼 수 있겠네. 자, 0 집어넣으면 8 되네. 근데 fx가 0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연속. 그 말은 f0이나 0에 대한 우극한이나 0에 대한 좌극한이 모두 어째 같다라는 소리거든. 봐봐. 그 말은 얘랑 얘가 같은 값이야. 그러면 가볍게 빼버릴까?
빼버리면 되겠네, 빼버리면. 즉, 빼버리면, 지금 요걸 이제 간략하게 나타내보면, 요걸 잠시 A라고 해볼게요. 요걸 B라고 해보고. 그럼 A 빼기 B가 6이잖아. 그럼 빼면서 이 과정에서 이게 사라져, 지금.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B라고 주기로 했어. 그럼 B 더하기 뭐가 돼버려? 아, A라고 줬구나. 미안하다. 좌극한 A라고 줬네. 간략하게. 얘를 A라고 줬어.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게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맞지? 요거를 A, B라고 바꿔 써봐. 그래서 빼봐. 그러면 연립방 정식이 풀리면서 2A는 2가 되고 A는 1이 돼. A가 1이라는 사실은 얘가 1이니까 얘가 2양하면서 좌극한이 얼마로 나오기는 해. 3이 돼있지, 3. 하지만 좌극한이나 어차피 함수 값은 같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87번으로 가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래. 자, 일단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근데 살짝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게 연속이 될 수 있나? 근데 될 수 없지. 왜? 분모가 0이 되는 함수값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 연속이래. 그 이유는 뭘까? 여기서 구할 수 없는 함수값 두 개가 있어. 뭐 f1이랑 f2는 못 구해. 왜? 분모가 얼마가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연속이란 말 때문에 극한값이랑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2에 대한 극한값도 함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야? 요거 1 넣었더니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분의 0꼴이라도 돼야 값이 구해지거든. 그래서 분자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자, 2 대입했더니 여기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야. 빼. 마이너스 a는 7. a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니까 2항에서 b는 6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그냥 식을 한 번만 적어볼 건데 리미트 x를 뭐로 보낼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게 x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7x네. a가 마이너스 7 나왔어. 그리고 b는 6.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마무리해도 되고, 아니면 로피탈 쓸 거라서 그래. 2x 빼기 3 분해 3x 제곱 빼기 7이잖아. 그런데 이제 함수값 f1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극한값으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어보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현재 얘가 4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 2에 대한 함수값 대신 2에 대한 극한값으로 대체하자고. 연속이라니까. 그럼 2 넣어봐. 1분의 12 빼기 7이니까 5가 되네. 5. 얘는 5야. 정답은 3번 되지. 자, 그 다음에 291번 가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나 fx 그래프는 그림과 같고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fx gx에 대해 g0은 3이다. 합성함수 g서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g3의 값은 어떻게 되냐? y는 fx 그래프는 g서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지금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거든, 지금. 그지? fx 자체가 0에서 지금 불연속이긴 해. 근데 어찌되든 연속이 된대. 그 말인즉슨 gf0이랑 리미트
X를 0에 대한 극한을 보냈을 때 GFX가 먼저 같아야 되겠지. 0에서 불연속이니까 써본 거고. 또이 라인도 불안하지, 지금. 즉, 리미트. X를 1에 대한 좌극한 GFX랑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이번엔 다르거든. 리미트 1에 대한 우극한 GFX가 같아야 되니까 뭐 연속이라고 했겠지. 그러면 맨 왼쪽 거 먼저 풀어보자. F0은 0이거든 지금. 여기는 G0이야. 그다음 0에 대한 극한은 1로 가고 있거든. FX가 얘가 1로 가. 그래서 G1이랑 같아야 돼. 또한 여기를 보면 1에 대한 좌극한은 0이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서 G0이야. 근데 여기는 1에 대한 우극한 G-1이 되는 거지. 같아야 돼,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G0이나 G1이나 G-1이 모두 얼마로써? 3으로써 같대. GX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식을 적으면 되겠지. 더하기 3으로 써갔대, 이렇게. 보여줬지, 수업 시간에. 3만 대입하면 되겠네. 3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27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16번으로 가보지. 에프엑스 그래프가 있는데, 아, 이것도 또 쌤이랑 해본 것 같기는 하네. 일단 이 함수 gx만 노려보자. gx가 0에 대한 극한만 조사해보래. 그럼 먼저 fx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극한만 하면 돼. 0, 우, 0, 좌야. 0에 대한 우극한은 0이야. 0에 대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절대값 fx는 여기에 절대값을 지운 값이니까 얘는 0이고 여기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 2를 뭐하래? 더하래, 더해. 더해봐.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hx를 조사할 건데 이번에는 fx를 조사할 거고 0, 좌, 0, 0, 우 해야 돼. 연속성을 따질 때는 극한은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F-X도 잠시 후에 필요할 것 같아. 0에 대한 좌극한이 아까 마이너스 1. 함수값은 2분의 1. 우극한은 0이었어. 여기에 마이너스 X 돼버리면 대칭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여기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면서 0에 대한 우극한이 되거든. 여기 크로스 된다고 보면 돼.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2분의 1이야. 2를 더하래. 더해봐.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1인데, 그 hx가 얘 둘의 합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놨었지. 절대값 모두 씌우면 다 1로 바뀌니까, 같은 값이라 연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지금 gx 곱하기 hx가 0에서 연속이냐. 자, 그런데 얘는, 어찌됐든 좌우 극한 함수값까지 모두 절대값 때문에 얘들이 다 얼마? 1로서 같아지면서 얘는 1로 그냥 수렴했었어. 1로 통일이 됐었지. 1로 연속된다라고 봐야겠네. 그럼 gx만 조사하면 돼, gx. 그러면 gx 중에 우리가 아까 안한거 함수값 하나 있거든. 0일 때의 함수값 적어보면 0일 때의 함수값이 2분의 1이거든. 또 2분의 1이야. 그런데 요걸 더하래, 더해. 더하면 1이 되거든. 그러면 극한은 0이 됐어, 아까. 극한은 0이 돼. 그래서 극한은 0과 1이 곱해지는 거지. 얘는 무조건 1이니까. 근데 함수 값은 얘가 1로 가거든, 1로. 그래서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돼버려. 그래서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라고 봐야 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